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초대권이 사라졌고 관행적으로 제공되던 오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양의 의료기술과 대체치료요법 등이 소개되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막 열흘 만에 유료 관람객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 건강에 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서 그거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체험 학습장도 있고 그래서 체험 많이 했어요. 이제 안마기 같은 거 안마도 옆에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몸이 확 풀려가지고 생기가 더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9일 개막한 통합의학박람회는 이전 축제와 다른 모습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료 행사지만 무료 초대권은 단한 장도 발행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펼쳐지던 오찬 행사도 사라졌습니다. 언론사에도 공식 취재에 사용하는 프레스카드 이외에 무료 관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구내 식당의 식권 한 장, 해외 참가자들에게도 체재비, 실비 지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양한 특권과 공짜가 사라지면서 입장객 감소가 우려됐지만 가족 단위 관람객이 늘면서 입장료 수입만 27억 5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치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있었을 겁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쪽 내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협조 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 축제가 공짜 입장과 무료 먹거리 제공 등 묵은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한 문화 행사로 정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